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가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훈련에 나서면서 나눔의 미덕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봉선사는 어제 경내 육화당에서 주지 초격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조강한 남양주시장 부인 김정희 여사,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이 모여 배추김치 3,000포기를 담갔습니다. 절지 김장이 맛은 감칠맛이고 뭔가 이렇게 땡기는 맛. 또그 속에는 정이 듬뿍 이렇게 더 들어가 있으니까 더 맛있는 김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료도 간소하지만 담백하고 또 김장을 담그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추김치 3,000포기 가운데 500포기는 김장 담그기가 어려운 말살을 포함해 남양주 지역 내 소외계층과 부르 이웃에 전달됩니다.